스페니쉬 오믈렛 시작하겠습니다. 스페니쉬 오믈렛은 재료들을 0.5로 잘라서 소를 만든 후에 오믈렛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 준비해볼게요. 토마토는 콩가세, 데쳐서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0.5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냄비에 물을 끓여둡니다. 그동안 다른 야채 한번 손질해볼게요. 양파 0.5죠? 양송이는 시험 볼 때 거의 캔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0.5로 또 썰어줍니다. 피망도 0.5로 썰겠습니다. 베이컨도 역시 똑같이 0.5로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끓는 물에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치겠습니다. 데친 토마토는 찬물에 헹구겠습니다. 그리고 또 0.5로 썰겠습니다. 스페니쉬 오믈렛 볶아볼게요. 시험에서 식용유와 버터가 두 개 다 지급이 되는데 식용유를 넣으셔도 되고 버터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기름이 많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베이컨을 볶아서 기름기 좀 뽑아주시고요. 약간의 잡내 이렇게 제거해주시고 그리고 양파 볶아줍니다. 양파는 투명하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캔 양송이인 경우에는요. 거의 세 개를 동시에 넣으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이기 때문에 살짝 익히기 위해서 생양송이를 먼저 넣었고요. 그리고 토마토와 피망. 너무 덜 볶으시면 재료에 수분이 나와서 스페니쉬 오믈렛 국물이 더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재료가 많으면 센불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 불로 볶아줍니다. 그리고 케첩, 재료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큰술. 그 다음에 약간의 소금, 후추, 그 재료의 수분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케첩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나의 덩어리 후 만들어주세요. 자, 계란을 풀어보겠습니다. 약간의 소금, 그 다음에 생크림이 나옵니다. 생크림 한 큰술, 생크림 한 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계란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체에 버려지는 계란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계란을 아주 잘 꼼꼼하게 풀어주시고 거품기 사용하셔도 되고요. 시작하면은 계란부터 풀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체에 내려볼게요. 그러면 알끈하고 계란 껍질이라든지 이물질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손대지 않아도 체에 싹 내려가요. 계란만 잘 풀면. 식용유 약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약불로 코팅하겠습니다. 골고루 코팅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란 3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스크램블을 곱게 해주세요. 덩어리 있으면 이렇게 훑어가면서 깨주시고 버터는 나중에 넣어도 되고 지금 넣으셔도 됩니다. 중불로 빠르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불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주셔야지 오믈렛이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후라이팬이 너무 뜨겁다면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는 들었다 놨다 하시고 불을 잠깐 꺼주고 온도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믈렛은 아직은 계란이 물 상태가 많아서요. 제가 오믈렛 모양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남은 열로 익히면서 지금 바닥이 이렇게 보이고요. 덮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앞쪽으로 모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뒤쪽에다 몰아도 되고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앞쪽으로 이렇게 쭉, 여기 올라온 목 있는 데까지요. 쭉 계란을 몰아볼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계란도 앞쪽으로 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반절까지 계란을 갖다 놓으시면 소를 가릴 계란이 없어지니까 한 3분의 2 정도? 많이 갖다 놓지 마시고, 그 다음 이렇게 앞쪽으로 몰면서도요, 이 계란을 약간 동그스름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서 불이 세면 불을 또 끕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찌꺼기는 버리거나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계란이 익어야 이런 게 깨끗해져요. 닦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을 살짝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지단처럼 익었죠? 그럼 이제 접힐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익으면 이렇게 접다가 끊어집니다.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 익었죠? 그러면 계란 물이 흘러요. 그래서 소랑 만나서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삼각형 걸로 이렇게 접어두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익으면서요, 나중에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사실 신경을 쓰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익었나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볼게요. 다 익었네요. 그러면은 손잡이를 톡톡 쳐서 앞으로 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후라이팬을 이렇게 기울이고 하시는 겁니다. 앞쪽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쭉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야지 제가 삼각형 꼴로 이렇게 접은 게 딸려서 내려와요. 저는 아직 소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게 힘이 세거나 소가 많이 들어갔을 때는 소가 계속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넘어오죠. 계란이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혔을 때 안에 계란 내용물을 살짝 파주고, 안 파도 괜찮은데 혹시나 소가 바깥으로, 계란 바깥으로 새어나올까봐 걱정이 되신다면 살짝만 파주고 이 우리가 볶아놓은 소를 속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안쪽으로요, 기왕이면. 안쪽으로 깊게 넣어볼게요. 자, 안쪽에 깊게 넣었고, 또 밑에서 밀거나 위를 당기면서 이 소를 가려줍니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반 정도 덮이고 소가 확실히 가려진 게 보이면 안쪽에다 젓가락 넣어서 그냥 그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끝자락에서 모양을 만들어야 이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끝자락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밑면을 불을 켜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완전 끝으로 나와서요, 한번 붙여서 이렇게 익혀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버터, 이렇게 마지막에 버터를 넣었습니다. 자, 스페니쉬 오믈렛 담겠습니다. 자, 스페니쉬 오믈렛도 마찬가지로 럭비공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넣은 소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할 때는요, 반을 갈라보는데 소가 충분히 들어있어야 되고 계란물이 나오지 않고 스크램블 상태는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안에 소가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 계란물이 질질 흘리지 않고 있어요. 스크램블, 부드럽게 조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스크램블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 오믈렛은 우리가 잘라서 내진 않지만 감독관들은 이렇게 잘라보기 때문에 속 내육물까지 신경 쓰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니쉬 오믈렛 완성되었습니다.